중국 우한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상황이라고. 확진 환자는 하루 만에 229명이 오늘 하루에만 모두 433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 환자는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세 번째 사망자가 일곱 번째 확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주머니 병을 아시나요? 정식 병명은 만성 바이러스성 주머니병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손을 주머니에 딱 넣고 삐딱하게 보면서 흉을 보거나 아니면 모든 걸 평론가처럼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치료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주머니에서 손을 그냥 빼면 됩니다.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나니까 의외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면서 빠른 치유 속도를 보인다고 해요.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주머니 병도 함께 유행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 위기를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자꾸만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서 삐딱하게 바라보려는 그런 마음이 앞섰거든요. 답답하고 조급한 요즘 하루에서 이틀까지 걸리던 코로나19 진단 시간이 6시간까지 감축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감염내과 전문의 이재갑 교수를 지금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엄청 바쁘실 텐데 요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교수님 인터뷰 중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어떤 마음이셨나요, 그때? 아, 울었으면 안 되는데 하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근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한 달 좀 안 됐을 때였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미 질병관리본부 분들 엄청 고생하고 있었던 분들이었고 뭐 병원에 있는 분들도 많이 긴장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조금 질병관리본부를 폄하하거나 의료인들 폄하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감정이 오버랩되다 보니까 조금 울컥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좀 많이 무서웠던 건 사실이에요. 좀 공포감도 있었고 불안함도 있었고 근데 그 이유가 몰라서 더 그렇단 말이죠. 이게 새로운 감염병이잖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조근조근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돼서 좀 더 마음이 조금은 더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감염병 유행이 계속 있었죠. 우리나라에 신종플루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이제 스승님 모시고 이런 이제 정부를 돕는 여러 자문 역할을 같이 했었는데 그 스승님들이 주로 얘기하셨던 게 일단은 중요한 정보들 정보 이제 국민들한테 잘 알려주고 또 국민들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고 살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 번 언론에도 나가고 뭐 신문 기자들 답에도 답해주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감염병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텐데요. 이번 코로나19 외에도 앞으로의 감염병 예방 혹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 그런 부분 알려드리려고 왔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교수 처음 발령 났을 때 2009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종플루가 시작됐었고 또 2015년도에 기억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에볼라 발생했었죠. 서아프리카에. 그때 에볼라 긴급구호대로 이제 파견돼서 실제 에볼라 환자 진료한 경험들이 있고요. 또 에볼라 갔다 와서 이제 3주 동안 시설 격리를 실제로 받아봤습니다. 3주 동안 두 달쯤 병원에서 쉬고 있는데 또 연락 와서 메르스 터졌다고 또 즉각 대응팀 하라 그래가지고 또 뛰어다녔고 그래서 제 인생에 이제 감염병 위기는 그거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또 이제 시작이 됐네요. 이제 이름이 우리나라에선 코로나19로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이름은 코비드 19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고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도 감염이 될 수 있고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사실 동물 속에 훨씬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일부가 사람한테 넘어와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형태로 아마 바뀌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한테 감염되는 게 현재 몇 개가 있냐면 이번에 새로운 코로나19까지 합쳐서 총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아주 전통적으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주로 뭐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고, 가끔 이제 노인분들 정도만 폐렴으로 좀 입원할 정도가 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잘 아시는 메르스.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스. 그렇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이제 하나가 새로 추가가 됐고요.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몸체, 바이러스 몸체가 있고 주변부에 스파이크라 그래가지고 주변부에 둘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코로나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태양을 봤을 때 태양 주변에 반짝거리는 거를 표현에 따라서 코로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크라운이란 단어에서 온 단어다, 그러니까 왕관처럼 보인다 그래서 하는 단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왕관을 쓴 모습 또는 태양이 반짝거리는 모습,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VI는 바이러스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D는 디지즈, 질병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19, 19는 이제 2019년에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다. 그래서 COVID-19는 WHO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름을 결정을 한 이름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질병 이름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바이러스, 이 COVID-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은 아직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사스랑 유사하다는 얘기를 좀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아예 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그러니까 사스가 이제 1이었으면 이건 2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이제 불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 바이러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환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전 세계에 알려진 거는 2019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 얘기하기는 12월 중순에 한 병원에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2, 30명 입원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확산되더라. 그래서 그게 12월 31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금 속았다고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그 초기 환자 한 40명에 대한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그 논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환자가 언제 입원했냐면 12월 1일 날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환자가 좀 있었겠다가 중증 환자가 입원을 시작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발표할 때 뭐 12월 중순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도 약간 좀 몰랐던 건지 아니면 뭐 파악을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황당했었고, 두 번째는 그 논문을 보게 되면 그때 41명의 자료였는데 20명 정도는 그냥 우리가 보통 처음에 얘기 들었던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발생했다고 써 있는데, 그 17명 정도의 환자는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온 환자가 아니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만 보더라도 초기부터 시장에서만 환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만 보더라도 우한 안에서 이미 좀 어느 정도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들이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다들 중국 정부가 12월 31일 날 발표한 내용과 1월 중순 넘어서 발표된 논문의 차이를 보면서, 아, 중국 정부가 우리한테 좀 많은 걸 알려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어서 신경을 못 썼던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 큰 축제 같은 게 있으면 나쁜 소식을 안 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소식이 묻힌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고, 두 번째는 폐렴 환자가 막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러스고 뭔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엄청나게 우왕좌왕한 게 아닌가. 아마 두 가지가 섞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왕좌왕도 했고, 또 막 발표를 하려고 했더니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12월 31일 날 이제 이런 게 있다고 발표가 됐는데 당시에 어떤 바이러스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다 이런 정보가 있어서, 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새로운 감염이 시작됐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었고요.
감염병이 어느 한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그 감염병이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로 금방 이제 확산되더라 이런 양상을 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제일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2003년에 사스는 그렇게 중국도 난리 났고 싱가포르, 홍콩, 뭐 캐나다까지 난리가 났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전혀 뭐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젊은 분들은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사스에 대해서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진단된 분 딱 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2명이 뭐 내국인이고 2명은 외국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4명이 진단된 지도 제가 그 당시에 스승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진단된 지 몰랐어요. 사후에 확인하니까 진단된 환자가 확인이 돼서 4명 정도 진단됐다라고 정보를 저도 몇 년 있다가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는 2003년이었는데 4명밖에 우리나라가 없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다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뭐 훌륭하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 박수정 교수님한테 몇 년 지나서 사스 우리나라 정말 잘해서 막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박수정 교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운이 좋았던 거지. 예. 근데 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사스가 유행하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런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시 노무현 정권 때였는데 그 당시에 질병관리본부가 처음으로 생긴 이유가 사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막 귀가 뚫리도록 듣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도 이후에 사스 유행 이후에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막으려고 이제 만들어진 거였고요. 그게 지금까지 한 17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스 상황은 어쩌면 운 좋게 진행했을지 모르겠지만 17년 전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류 상황하고 지금의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류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그 당시에 뭐 많이 왔다 갔다 해봐야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 정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에서 선교 가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겠지만 지금은 1년에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교류하는 분들이 거의 천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스 때처럼 우리나라가 운 좋게 넘어가기는 이미 글렀던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 내에서 당연히 유입 환자들이 올 거라고 예상도 했고 또한 이 바이러스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도 분명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중국 화난 시장이죠. 근데 그러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필이면 저 수산시장에서 시작된 걸로 생각이 될까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 중국에 한번 여행을 가신 분들 중에서 조금 시장들을 가다 보면 조금 호기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조류들 파는 데라든지 야생동물 파는 시장을 가끔 가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의 발원지 중국 우한의 수산물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인 닭쥐 등의 야생동물들이 식용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거래가 금지됐지만 최근에도 중국에서는 위챗 메신저를 통해서 야생동물을 유통한 업자가 붙잡혔는데요. 이 사람의 냉동창고를 열어보니까 무려 300마리가 넘는 야생동물 사체가 있었다고 해요. 사람에게 발생하는 감염증의 약 70%가 야생동물에게서 온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사스가 유행하던 2002년에도 야생동물 동물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스에 이어 신종 코로나까지 겪게 됐는데 이거 느끼는 바가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생닭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나 아니면 그런 동물들 팔 때 시장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파는 게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또 일부 시장에 팔았지만 여러 가지 뭐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살아있는 동물 파는 것들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려동물들은 이제 반려동물 파는 다른 데서 이제 살 수 있게 돼 있고 뭐 식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반드시 도축이 되지 않은 상태로는 팔지 못하게 몇 년 전부터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중국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많이 막기는 막았지만 다 없애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살아있는 동물, 특히 야생동물까지 같이 파는,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이제 식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뭐 약재, 한약재 같은 걸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화난 수산물 시장 안에도 수산물 시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야생동물,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물을 파는 시장이 옆에 같이 붙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동물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넘어오려면 딱 조건이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 첫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상쯤 되는 바이러스는 아마도 박쥐에서 왔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박쥐. 근데 중국 사람 그렇게 박쥐 많이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쥐를 먹어서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넘어온 거라 생각은 안 들고. 근데 박쥐가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반드시 사람과 유사한 동물이 중간에 껴 있고, 거기서
사람한테 이제 감염될 수 있는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가 그러다가 사람하고 접촉이 많아지면 사람한테 적응해서 사람 감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동물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연구에 의하면 뭐 뱀이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천상갑, 저도 이번에 천상갑이라는 동물 처음 들었는데 천상갑, 그러니까 개미알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개미알이랑은 또 다른 거래요. 생긴 거는 꼭 갑옷 같은 게 있어서 파충류 같지만 얘도 포유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중간에 사람과 유사한 동물들에서 바이러스가 한번 유전적 변이를 거쳐서 사람한테 감염되기 쉬운 형태로 있다가 동물과 사람하고 계속 접촉을 하다 보면 그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요. 메르스도 박쥐, 낙타,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또 아시는 바이러스 중에 에볼라. 에볼라는 박쥐, 침팬치, 사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다 박쥐가 연관이 돼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사람, 동물의 어떻든 그 밀접 접촉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분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화난 수산시장 안에서 벌어졌던 사건들도 아마도 사람들하고 접촉이 별로 없었던 야생동물들이 그 안에 있다가 야생동물 사이에서 아마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을 거고 그 바이러스에 사람한테 넘어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발생한 게 아니니까 아마도 그런 상황들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중국에서 아마도 조짐은 10월, 11월부터 조짐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기에 조금 확인이 됐었으면 지금까지 상황이 안 됐을 텐데 그 부분이 확인 안 된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주요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 열이 나고 기침하고 그다음에 흉부 X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흉부 사진에서 폐렴 소견이 보일 수 있고 그다음 숨가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최근에 이제 한 4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최근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초기에 증상이 시작할 때 증상이 상당히 가볍더라. 그러니까 열이 나는 사람이 3, 40%밖에 안 되고 기침 나는 사람도 3, 40%밖에 안 되고 그냥 초기에는 아주 불특정한 증상들 그냥 온몸이 쑤시고 아픈 근육통만 있다든지 그냥 목만 살짝 칼칼하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러니까 초기에 진단된 분들은 이제 그런 감기 증상일 때는 뭐 병원에서도 안 가니까 모르다가 한참 진행돼서 폐렴이 생겨서 오다 보니까 다 상태도 안 좋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나타난 거지 실제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수의 환자들은 아주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 중에서 일부는 중증으로 가서 폐렴도 발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 사망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잠복기는 이제 짧게는 한 이틀, 길게는 한 14일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를 아주 친밀하게 아주 많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전파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한 1, 2일 뭐 2, 3일만 해도 나타나고 면역적으로 조금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랑 싸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의 2주를 채우고 진단되는 분들도 있긴 있어서 현재까지 잠복기는 한 2일에서 14일이다. 근데 대개의 환자들은 거의 일주일 이내 대부분 발생하더라. 특히 이제 중간값은 4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한 4일 이내에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다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소견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환자의 영상이고요. 이제 이미 논문으로 발표가 돼서 제가 영상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보시면 폐렴 사진 자체가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폐렴이 살짝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사진, 폐사진만 봐서는 모든 의사들이 이걸 가지고 폐렴이라고 할 수 있어? 할 정도의 사진인데 그 당일날 환자가 조금 많이 숨이 차 있대요. 그래서 좀 숨찬 게 이상하니까 CT를 찍어봤더니 CT에서는 이렇게 병변이 여기 보시면 하얗게 되는 병변들이 보이죠? 이렇게 이런 병변들이 보여서 이게 지금 폐렴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폐사진은 별로 일찍 안 변했지만 CT 사진에서는 이미 폐렴이 와 있구나.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갑자기 한번 확 늘어난 적 있죠. 근데 그때 왜 늘어났냐면 중국이 이제 진단 시약 자체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데다가 진단 시약도 시약이 있더라도 그 검사를 돌리려면 기계로 돌리다 보니까 하루에 진단할 수 있는 숫자가 2, 3천명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단 순이 너무 늦어져서 확진이 안 됐는데 뭐 증상만으로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데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진단 툴을 바꿨는데 진단 확진 검사에서 음성일지라도 CT를 찍어서 이런 식으로 폐렴이 보이면 이제 확진 환자로 보겠다.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환자가 15,000명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전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질문이 많았고
공기 전파가 뭐고 뭐 비말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비말은 뭐냐면 침방울,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침방울이 눈에 안 보이게 막 날라옵니다. 침방울도 사실은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게가 있으니까 이 침방울이 아무리 날아가더라도 한 1m 정도 날아가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바닥에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 바닥을 오염시키는 정도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공기전파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공기전파는 어떤 거냐면 이 바이러스의 파티클이 상당히 적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그냥 바이러스 자체의 파티클이 이제 날아오게 되니까,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는 수준의 작은 파티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런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흘러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나서 집에 가도 한두 시간은 그 바이러스가 떠다닌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공기 전파가 가능한 그런 감염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려진 게 홍역, 수두, 그다음에 결핵. 이 세 가지 말고는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 이런 공기 전파를 하는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당연히 공기 전파는 할 수 없을 거고 당연히 비말로만 전파될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말로 전파되면 특징이 1m나 2m 정도, 아무리 멀리 가도 2m밖에 안 날아가다 보니까 이런 이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그렇게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사실 뭐 제가 코로나 감염이 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2m 떨어졌으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결핵이라든지 홍역이 걸려 있다면 이 2m 떨어진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 공기 전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자꾸 비말 감염이라 그러는데 마스크 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손 씻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코로나 감염이 됐다고 해서 막 이렇게 떠듭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이제 코가 간지러워서 코도 만지고 입도 만지고 이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막 이거 막 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 입과 코에 있었던 바이러스를 제가 여기다 묻혀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 강의하시는 분이 와서 이거를 안 닦은 상태에서 이걸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묻어있는 바이러스들을 이렇게 묻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분이 감염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사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뭐 짧으면 3, 4시간, 길어도 하루 이상 못 살기는 하지만, 근데 3, 4시간하고 1시간 뭐 하루여도 만약에 여기를 잘 안 닦거나 내가 손을 잘 안 닦은 상황에서 만지고 나서 코 간지럽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감염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간접 전파, 그러니까 손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를 오해를 해서 그게 공기 전파가 아니냐고 자꾸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최근에 홍콩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홍콩에서 어떤 아파트 2층에 사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13층에 있는 분이 또 감염이 됐거든요. 어? 그러면 2층에서 13층까지 바이러스가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감염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공기매개 된 거 아니야? 아니면 그 가짜뉴스처럼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아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변으로 나온대, 대변으로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변에서 물을 내릴 때 뚜껑을 안 들어서 비말처럼 이렇게 확 올라온 게, 이 원래 아파트 간에 이렇게 담배 피면 연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로를 타고 2층에서 13층까지 그래서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보다 더 뭐가 더 많겠어요? 2층 환자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같이 탔을 수도 있겠죠? 엘리베이터의 손잡이 같은 데 만졌거나 그 사람이 기침이 심해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손잡이 같은 데 애취 해가지고 그냥 기침을 하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데 하필이면 13층 분이 바로 타서 만져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잘 닦으라고, 그러니까 공공장소를 가거나 뭐 PC방 같은 데서 남의 마우스를 만지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잘 닦으라고. 돈도 남의 돈을 제가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너무 좋아하시면 말고 돈 받고 지갑을 잘 넣으시고 나서 손을 잘 닦으셔야 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누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묻혀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노로 바이러스를 묻혀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말 감염은 비말로만 전파해서 호흡기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손을 타고도 온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 눈만 쳐다봐도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런 오해가 생겼냐면, 결막, 우리가 눈 안구 있잖아요. 안구는 눈물 흘리시면 눈물이 눈에서만 흘리는 게 아니라 자꾸 코가 이렇게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눈물샘이라 그래서 눈물은 꼭 코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손에 묻힌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비벼버리면 눈 안에다가 바이러스가 들어가죠. 그러다가 눈물샘을 통해서 코로 넘어오고 코로 넘어온 게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결막으로 들어가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뭐죠? 손을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감염된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눈만 째려본다고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전파 발생 가능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말로 막 떠들고 다니면서 바이러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나오고 손으로도 감염되고 이러니까 지역사회 전파가 잘 되겠죠. 이제 점염력은 기초재생산지수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제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제가 감염돼서 몇 명을 전파시키는지를 카운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한 3명쯤 나타내고 제가 감염시킨 3분이 한두 명을 감염시켜주고 이러면 그거를 전체를 통계를 내면 아 평균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얘기한 코로나19는 한 명 감염됐을 때 몇 명을 감염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메르스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뭐 대단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명 감염됐다고 돼 있죠? 0.4에서 0.9명.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메르스는 좀 이상한 바이러스였던 게 지역사회 내에서는 거의 전파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86명 발생했는데 지역사회 전파 사례는 딱 한 명 있었어요. 어떤 사이였냐면 부부간에. 예, 남편이 먼저 걸렸는데 사모님이 열심히 간호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간호를 열심히 하시는 사이에서 감염된 사례 딱 한 사례 말고는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우리나라에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메르스는 지역사회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는 바이러스고 오로지 어디서? 병원에만 들어가면 한 명이 80명도 감염시킬 수 있고 한 명이 30명도 감염시킬 수 있고 이런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여서 메르스는 병원에서 강한 바이러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메르스 때 지역사회에 막 학교가 휴교하고 막 난리를 쳤을 때 모든 감염병 전문가가 다 병원에서 발생하는데 왜 학교를 쉴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도 지금 환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데라든지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바이러스여서 현재 한 명이 감염되면 적게는 1.3명, 많게는 3.3명을 감염시키더라. 최근 나온 건 더 높은 뭐 3.7명도 감염시킬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감염돼서 퍼뜨리기 시작하면 3, 4명은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가장 무서운 게 홍역인데요. 몇 명으로 돼 있죠? 15명에서 20명. 근데 홍역은 왜 그럴까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공기 전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져 있더라도 여기 있는 분 중에 홍역 예방접종 안 했거나 홍역에 안 걸렸던 분들은 제가 만약에 홍역에 걸렸었으면 여기서 그분들 다 걸리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얼마까지? 제가 여기서 강의 끝나고 가도 2시간까지 바이러스 날아다니면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여서 그러면 홍역에 비해서는 코로나19는 아주 무섭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아주 용이하게 전파되는 바이러스다. 그러면 우리가 몸소 체험했던 신종플루는 몇 명으로 나오죠? 1.4, 1.6? 설마?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1.4에서 1.6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런 감염 형태를 본 게 아니고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있었죠. 그리고 백신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신종플루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었으면 거의 코로나19 정도 수준 됐을 거다. 3명에서 4명 정도 전파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저희가 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종플루도 지역사회 감염이 주도인 거였지만 신종플루는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었으니까 그 한결 좀 그래도 안심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19는 치료제라고 하는 것도 그냥 딱 타미플루처럼 인플루엔자는 타미플루 이런 특효약이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거 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약자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이 좀 크다는 겁니다. 한때 무증상 전파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게 독일에서 처음 확인이 됐는데 이게 논문 발표되고 나서 정말 일주일 동안 내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증상 전파 돼요? 돼요? 아니 뭐 가능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전파는 안 돼요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논문이 잘못됐다라고 추후에 밝혀졌는데 그 무증상이라고 여겼던 분이 목도 좀 안 좋고 좀 근육통이 있어서 타이레놀 먹은 게 확인이 됐어요 추후에. 그래서 이 논문은 아마 철회되거나 아마 문제 있는 논문으로 이제 끝날 것 같아서 일단 무증상 전파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은 한데 다만 무증상 전파기에는 바이러스의
그런 양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적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기였다가 증상이 발현되면 발현되는 초기에 아주 전파가 용이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증상을 가지고 여러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인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치명률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사망률 보여드리면 다들 되게 이제 겁나잖아요. 사스 뭐 9%에서 10% 얘기 나왔고, 메르스는 전 세계를 따지면 한 38%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21%.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또 중환자치료를 잘한다는 얘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20%는 사망을 했었고요. 코로나19는 보여드리면 중국에서의 사망률은 한 3%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데 우한에서의 사망률은 한 3.2% 정도 돼요. 근데 우한 외에 중국의 다른 도시들에서의 사망률은 0.3%밖에 안 되고요. 우한, 그다음에 중국 외의 국가들의 사망률도 아무리 높아봐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우한하고 다른 중국 내 지역 외국은 차이가 날까요? 우한이 뭐 의료시설이 안 좋아서? 그러진 않습니다. 우한이 천만 도시예요. 천만 도시고 거기에 뭐 2천 병상짜리 큰 병원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환자 수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만약에 우한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6만 명의 환자가 한 달 사이에 발생을 했고, 그 중에 1만 명이 중환자실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3, 4천 명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서울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런 이제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전국의 중환자실 침대 수가 11,000개예요. 그리고 인공호흡기가 10,000대 있어요. 근데 이미 중환자실 11,000개와 인공호흡기 10,000대는 이미 다른 병 때문에 환자들이 쓰고 있죠. 아마 80-90% 쓰고 있을 거고 1-20%만 남아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 환자가 10,000명 발생하고 중환자가 1,000명 발생을 해버리면 이미 서울만 해도 인공호흡기 부족하고 중환자실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안의 우한 상황은 이미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중환이 발생해서 환자들을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률이 높은 거고, 그 외의 지역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사망률이 낮은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은 환자 수가 많아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환자 수 최소화 전략, 그 다음에 중환자 생겼을 때 정말 치료를 적절히 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전체가 만연하잖아요. 만연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80-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걸릴 수 있고, 뭐 심장병 안 좋은 분, 간 안 좋은 분 이런 분도 걸릴 수 있죠. 모두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분이 걸리니까 사망률이 높아요. 보시면 한쪽은 하얗게 변한 게 폐렴이거든요. 저 정도 폐렴이면 중환자실 갈 정도가 되거든요. 이쪽 보면 그래도 많이 좋은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병이라도 어떤 사람은 저렇게 심하게 오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볍게 올 수 있는 그런 병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백신은 말씀드린 대로 개발 중이지만 아마 지금의 중국 상황을 막을 정도로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이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 토착화될 정도쯤 되면 이제 나올 것 같아서 백신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치료는 대증적 치료는 뭐냐면 숨차면 산소 주고 열나면 해열제 주고 뭐 이런 증상에 맞는 치료하는 게 대증적 치료여서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 치료 권고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이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중에 약제들, 그러니까 특히 폐렴 소견을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 그래서 권장되는 약들은 일단은 이제 보통 항바이러스 치료 중단은 이제 치료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지면 끝낸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약제는 주로 칼레트라라 그래서 항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는 HIV 감염 환자들한테 쓰는 약인데, 그 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메르스 때도 이 약을 좀 썼었거든요. 아무튼 뭐 칼레트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쓸 약이 없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효과 있는 약을 갖다 쓰자 이런 거로 쓰는 거고, 일부 효과가 있다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치료, 인터페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인터페론, 칼레트라를 같이 쓰는 거는 중국에서 병합요법을 하고 있고, 이런 약들은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14일까지 투여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가능하고 가벼운 증상에서 전파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미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알려지고 나서는 모든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지금 그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 감염을 저지하고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하는 전략을 해서 많은 환자가 감염되지 않게 하는 노력들을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단계고, 우리나라 내에서 감염병 확산이 본격적으로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 단계로 간다 정도 되면 아 이제는 내 스스로 준비 반드시 이제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제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구나. 내 스스로 나를 준비하자. 손위생 한 번 씻었으면 두 번 씻고, 마스크도 이제 사람 많은 데 갈 때는 마스크 반드시 착용을 하고, 이제 특히 고위험군들, 연세가 많으시거나 만성질환 앓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외출 삼가고, 외출을 하셔야 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실은 마스크 많이 소진시켰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셨는데 이제는 마스크 정말 잘 착용하고 다녀야 되는 시기가 이제 된 겁니다. 국내 단계에서 선별진료 설치했었으니까 내가 혹시나 이제 코로나19 감염 의심되는 경우는 1339 연락해서 선별진료소, 가까운 선별진료소 안내받고 진료를 받으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 선별진료소 숫자가 확 늘어날 겁니다. 확 늘어날 거고, 일부 의원이라든지 작은 병원들도 환자를 볼 수 있게끔 정부가 지정을 시작할 거여서 그런 정보들 다 이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다 어느 병원이 진료하는지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해서 움직이셔야지 그냥 아무 병원이 나가서 진료해줘 그러면 진료를 못 받는 수도 생기니까 꼭 1339 전화해서 어느 병원 가야 되는지 어느 보건소를 가야 되는지를 확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이제 진단까지는 이제 6시간까지 많이 단축은 됐는데, 다만 이제 검사 숫자가 확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병원 내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어떤 병원마다 짧게는 6시간, 길게는 하루 정도 지금 결과 통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부분들은 검사 결과 언제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건 병원들이 고민할 텐데, 폐렴 환자들에 대해서 일단은 선제 격리를 해서 폐렴 환자 중에 이제 코로나19 감염이 없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작업들을 대개 병원들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걸린 사람들의 이제 가래라든지 검체를 모아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 체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도 추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내에 계속 유행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행의 조짐, 일단 전면적 검사 격리 시행, 또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열심히 검사해서 확진자를 빨리 이제 찾아내는 단계가 지금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환자가 좀 더 늘어나면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넘어가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O는 이미 1월 30일에 비상상태 선포를 했고요. 그러니까 WHO가 비상상태 선포한 거는 우리나라라든지 뭐 일본 이런 국가들을 걱정해서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진단 시스템 있는 국가들은 알아서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중에 상당히 취약한 국가들이 있죠. 뭐 인도 차이나 반도에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라오스는 뭐 전혀 지금 보고가 없는데, 이 보고가 없는 게 감염이 안 돼서 보고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검사를 못 해가지고 보고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HO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거는 일부 그런 취약한 지역에다가 이런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실험실을 만들어줘서 그 국가에서도 이런 환자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데 좀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WHO를 열심히 도와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중국은 뭐 난리를 쳐가지고 뭐 통제도 되고 우리나라, 일본, 뭐 싱가포르 이런 데 뭐 정부가 돈을 엄청 투자해서 잘 막아내면 그냥 유행이 종식되는 단계까지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뭐 잘 못 사는 국가, 뭐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나 뭐 이런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국가들이나 뭐 이런 국가에서 완전히 토착화돼 버리면 거기가 추후에 또 소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또 여행 갔다 온 분들이 국내에 또 감염돼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서 WHO가 충분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코드 석자,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도와줄 방법이 별로 없지만 일부는 WHO나 이런 데 자금을 좀 동원해서 그런 국가들을 예방을 하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마스크 써라. 근데 오히려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대부분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고 집에 계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이 밖에 다니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벼운 기침, 가벼운 콧물, 가벼운 게 열이 나더라도 그런 분들이 집에 계셔서 본인 스스로 이제 열심히 좀 자가 치료하시고 좀 버티셔서 나으면, 그분들이 밖에 다니면서 누군가한테 전파시키는 상황들을 만들면 위험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안 돌아다니면 밖에 돌아다닌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사실 없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은 절대로 이제 외출을 삼가시는데 병원 갈 때는 또 가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꼭 마스크를 쓰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기관 방문할 때 꼭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최근 여러 번 봤지만 환자들이 그냥 병원에 갑자기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병원 자체에서 이제 확산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실 일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진료 목적에 병원 가는 거는 최대한 하시면 안 된다. 내가 아파서 갈 때만 가셔야지 병문안도 굳이 가실 필요 없고요. 이럴 때는 안 가주시는 게 병원도 돕는 거고 환자분도 돕는 거다. 이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감염병의 위기가 닥칠 때 가장 힘든 거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가 2, 3주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은 했어요. 언젠간 오겠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 전문가들은 한두 주는 좀 늦게 시작할 줄 알았어요. 1, 2주는 좀 더 늦게 발생할 거로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두 시간 빨라요. 아차, 또 얘가 빨랐구나. 계속 이런 상황이라 그만큼 예측이 힘든 바이러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초기 정보의 교류에 제한이 있어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파를 잘 시키는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험한 건지 이런 부분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 정보도 빨리 안 주니까 진단시약 만들 때도 중국에서 정보를 줘야지 뭐 이 진단시약을 만드는데 정보가 늦다 보니까 없는 날 그래서 거의 진단시약 만드는 팀하고 전화통화를 하면 지금까지 계속 밤새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단계는 일단은 지역사회 전파 상황을 최대한 틀어막아야 된다. 그리고 환자 발생 수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 일단은 그렇게 노력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지역사회 전파를 되게 잘할 수 있는 바이러스여서 어느 정도는 확산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위생의 노력들이 정말 중요하더라. 그래서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유행을 시작을 하면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게 있는데 인플루엔자 유행이 갑자기 끝났어요. 인플루엔자가 원래 2, 3주 더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딱 터져가지고 터진 다음에 사람들이 손수를 엄청 열심히 닦고 그 다음에 마스크도 열심히 쓰다 보니까 그냥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확 수그러들었어요. 그만큼이나 손위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인플루엔자 유행까지 잡았구나라고 할 정도로 손위생이 중요한 거, 마스크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미 보여준 상황이라 앞으로 계속 손위생, 앞에 있는 분 계속 손을 닦으시는데 예, 꼭 손 열심히 닦으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 저도 잘 알고 싶은데 모르지만 그렇지만 전문가들, 특히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민간 전문가들이 사실 불철주야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안전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한 30개쯤 됩니다. 거기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수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정책들을 계속 질병관리본부에 제시하고 질병관리본부는 그거를 어떻게 시행할까 고민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단계들이 거치고 있으니까 일단 정부랑 그다음에 이제 그 의료진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계속 당부드리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스스로가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앞으로 한 달은 상당히 어려운 기간 지낼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이 문분이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문제가 아니었겠구나. 좀 힘들게 한번 거쳤구나 정도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거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들이 쫙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연을 듣고 나서 궁금한 점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쓸 때 KF94나 KF80 이런 제품 말고 일반 면 마스크를 써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손 세정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 세정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손 세정제의 이제 그 살균 효과랑 물과 비누를 써서 손을 씻을 때 살균 효과는 거의 동등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손에 이물질 같은 게 묻어 있을 경우는 물로 씻지 않으면 씻겨져 내리지 않으니까 뭐 손에 이물질이 묻은 경우는 반드시 물과 비누로 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손에 이물질이 없는 경우는 손 위생제 또는 물과 비누 다 효과가 같으니까 둘 다 가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스크와 관련돼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마스크가 KF80 정도면 일반인들은 가능하고 KF94 이상은 주로 의료진들이 쓰는 마스크고요. 면 마스크에 관련돼서는 면 마스크는 초기의 마스크 필터 형태는 KF80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오염이 돼버리면 그 오염된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주 빨아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빨면 빨수록 필터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너무 오래 쓰거나 또는 세탁을 안 하거나 세탁을 너무 자주 하거나 이런 부분들 조절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질문 더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일본의 방역 사례는 참사라고까지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매뉴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얼마나 잘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일들에 대한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느 국가나 다 처음 당하는 일이 많은데 일본이 2015년에 메르스 같은 상황들을 최근에 못 겪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상 밖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 게 특히 이제 프린세스 O 같은 경우에 뭐 3,700명의 사람들이 그냥 가둬놓은 상태로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60년대, 70년대 콜레라가 유행하던 시절에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콜레라 설사 증상 다 이제 좋아지면 이제 다 빼내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이런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에서 60년대, 80년대 사용했던 콜레라 막는 방법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의 국가 자체가 오히려 매뉴얼에 사람들을 가둬놓기 때문에 창의성을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2015년에 메르스 겪으면서 다 처음 보는 겪기 때문에 정말 버리벌 아이디어 동원해가지고 끝내 막아냈잖아요. 제가 지금 TV에서 그 코로나19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손을 깨끗하게 씻고 또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예절을 지켜서 이렇게 팔 쪽으로 하고 그리고 또 마스크를 꼭 써라 이런 얘기밖에 못하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예방 팁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손위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금방 다 잘할 것 같지만 그게 잘하는 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되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자주 하셔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고 마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증상 있는 분은 100%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증상이 마스크 쓰고 바깥에 나갈 만한 분은 밖에 다 안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마스크 밖에 다니다 쓰지 말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이미 호흡기 증상 있거나 열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병가 쓰고 집에 있는 게 생활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밖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폐라는 인식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밖에 다니는 사람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이 되도록 집에서 푹 쉬도록 하는 그런 직장 문화 그다음에 또 학교 문화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미국처럼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정말 마스크 꼭꼭 쓰고 그리고 손 씻기도 정말 제대로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색체 하나하나에는 수십 내지 수백 개의 유전 인자가 있는데 그중 단 하나가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란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의미겠죠. 우리의 염색체 중에 또 어떤 부분이 힘을 내와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낼지 가만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모두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기침이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됩니다. 주요 전파 경로는 감염자가 기침을 할 때 나오는 침과 같은 분비물에 의한 비말 감염입니다. 해당 증상이 의심된다면 직접 의료기관을 찾지 말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MBC는 여러분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